아, 최원 형 선배님께서도 네. 이제 오늘 위해서 와주셨는데 축하에 앞서 이제 저희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아, 게 뭐 당부 당부할 말씀. 네. 그러니까 조현주 씨가 원래 이렇게 좀 먹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간혹 공복 상태거나 밥을 잘 못 먹었을 때 좀 다운되거나 이런 좀 모습들이 있거든요. 좀 예민해지신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아침에 녹화할 때는 꼭 아침을 먹었는지. 아, 이동훈 씨 맞습니까? 좀 어떻게? 제가 좀 보태자면요. 네. 공복 상태일 때 굉장히 위험하고요. 아, 위험해요? 네,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그 포만감이라는 게 상당히 늦게 오는 편이에요. 뭐 거의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양을 먹어도 어, 난 너무 배가 부르는데 윤희는 배가 안 부른 적이 많아요. 아, 많이 드시는구나. 많이 먹어요. 세식가? 육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늘 배가 고파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이게 아시죠? 나만 먹는 거. 최원용 씨 얘기는 그 전에도 결혼하시기 네. 전에도 얘기니까. 먹는 걸 좋아해. 먹는 걸 좋아해. 아 이게 솔직하시지 못하네. 예. 네. 최원용 씨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동근 씨, 조윤희 씨도 그렇고, 예, 예. 송중기 송혜교, 아 그러네요. 최혜진 씨 현우 커플. 오. 굉장히 많으시네. 굉장히 많네요. 네. 두 분이 이런 사이가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 못 하셨죠, 드라마 찍을 때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쯤 약간 좀. 사실, 그 월계수 형복점 신사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촬영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촬영하면 거의 매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고 편하다, 이런 생각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제가. 막상 이제 드라마 끝날 때 되니까 아 그게 그냥 익숙하고 편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이제 드라마 끝날 때 되니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끝날 쯤에 약간 좀 흔들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만약에 내일 당장 이제 촬영 끝나면 모레부터 윤희를 못 보면 내가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저게 사랑이지. 그래서 예, 그때 제가 좀 아니, 느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두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변에서는 다 좀 예상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전혀 이제 인지를 못하고 드라마 중반, 후반 흘러갔는데 임표 형님께서 이제 대기실 저희 있잖아요. 동건이가 이제 촬영하러 들어갔을 때 야, 가족 좀 봐. 쟤네들이 연애해. 막 이러면서 놀라운 출이다. 네, 그래서 에이, 형 무슨 둘이 뭐 이렇게 잘 안 맞는다고 막 초반에도 그러고 지금 이제서야 뭐 이렇게 커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라니까 봐봐 봐봐 하면서 갑자기 둘이 이렇게 안고 이러고 있는 씬이었어요. 드라마 씬인데. 네. 아 뭐야? 아, 다 많이 나셨네. 야 분노의 양사진 유튜브에 네. 왔잖아 왔잖아. 이거 봐 저거 봐. 어? 저게 연기야? 저게 아 저게 사진을 찍으셨구나. 네. 어? 진짜로 저거 감정이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 저거 알고 계셨어요 두 분? 그럼요. 그래서 저 사진을 단체 카톡방에 아, 올리셨어요. 이 때문에 연애 아니에요. 이때 연애 안 하고 아니, 있었어요. 그런, 나도 궁금했어. 이때 아니었어? 그러니까 친해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때 썸과 그런 있으시죠? 것도 아니었어. 아, 약간 호감은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어, 네, 윤희 씨가 저한테 많이 이제 호감을 뭐를 중요합니까? 보시면 지금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데 확대를 해보면 확장을 해볼까요? 윤희 씨가 진짜 좋아하고 윤희 씨의 눈빛이 윤희 씨의 눈 보세요. 되게 힘들어하는데요? 아 근데 이동건 씨가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윤희 씨 힘들어서 아니 이동건 씨는 콧구멍도 웃고 있네. 아니 콧구멍도 웃고 있잖아 지금 본인 봐요. 아니 차은우 씨 네. 차은우 씨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진을 보면 네. 제가 봤을 땐 동건 선배님 그죠? 얼굴만 좋아하네. 혹시 확대한 김에 차은표 씨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오랜만에 저기 그 네. 칫솔 좀 꽂아드려야겠다, 제가. 아니, 제가 칫솔 좀 꽂아드려야겠다. 이쪽으로는 배성되잖아요, 차인표 씨가. 아하. 그러니까, 네. 느낌이 좋으신 게 있는 거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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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씨도 심희영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혼자 살았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 했어요, 예. 제가 이제 남자들이 왜 이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마음을 넘기지 말자, 막 이렇게 막 결혼을 생각한다면 네.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결혼을 마음 먹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한참 있어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심희영 씨를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매니저한테 작품에서 처음 만났는데 야, 내 이상형이야 라고 말을 했대요. 만나자마자요? 네, 보고 나와서 미팅을 하고 근데 그거를 저희 매니저가 이제 우리들이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거 알려지고 나서 옆에서 형님 좋으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상형이랑 결혼해서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본인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오자마자 아, 저는 그냥 무의식 속에 야, 내 이상형이야 이러고 갔나 보죠. 그러니까.
그걸 까먹으셨구나. 네, 그냥 무의식으로 이제 축 나온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작품을 하면서 친해지고 연이 자연스럽게 발전이 된 건데, 저는 다행히 이제 신경 씨랑은 그런 게 너무 잘 맞고, 또 제가 노력하는 거에 반해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평생 뭐 혼자 독거노인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그 실제로 은우 씨도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로맨스 연기를 하다 보면 연기지만 실제로 좀 이렇게 설레는 경우도 있겠다.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없어도 그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아니라 그 캐릭터여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 임수영 씨하고 서은수 씨하고 상대역을 했죠. 네네. 뭐 조금이라도 더 뭐 설렜던 분이 있었다면? 설렜던 사람이요? 예. 아, 연기하면서 뭐 그런 감정은 뭐 충분히 자연스럽게. 더 설렜다기보다는 네네. 어떤 씬을 찍느냐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수영 누나랑은 키스 씬을 찍었었고, 은수 씬은? 은수 누나랑은 키스 씬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아니, 꼭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자, 키스 씬은 임수양, 네. 손수 씨랑 안 찍었다. 아니. 하나, 둘, 셋. 셋? 뒤에서 어때? 뒤에서. 장난치지 마요. 아니. 하나, 자, 둘, 셋. 나 임은수. 나 임은수. 임은수. 축하드립니다. 임은수 씨. 정대수 임은수 씨. 임은수 씨. 아니. 어쨌든 임수영 선수 탈락. 아침에 딱 눈을 뜨잖아요. 그럼 일단 천장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옆을 딱 돌려보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딱 옆에 누워 있을 때. 내 아내가 조윤희가 맞나 막 그렇게 좀 뭐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아니 궁금해서요 저도 대답이 어때요? 일어났는데 내 옆에 어떠세요 느낌이? 행복하죠 되게 제2의 평양냉면 잠깐만 잠시만 없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다가 깨서 저도 모르게 옆을 확인은 해요 그래서 윤희가 잘 자고 있으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안정감이 있어요 그때 가장 제가 맞아요.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뭐 약간 그런 기분은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조윤희 씨는 어때요? 저는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약간 드라마에서도 같이 파트너로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 그리고 제가 뭐 작가님한테도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굴욕적인 물질이 없어요.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굴욕 사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자고 일어나면 막 머리 까치지, 눈곱 이만큼 날려 있고.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요. 뭐 화보 찍어도 될 정도로. 진짜. 네. 아, 이거 근데 좋은 잠은 아니에요. 근데 저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약간 안다고 저희 집에 그러다가 아 진짜 거짓말 그러다가 이동국 씨가 놀러 와요 저희 집에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저희 집에 남창희 씨랑 와서 자요 그냥 이게 남창희 솔로니까 우리끼리 이제 저희 집에서 그냥 뭐 시켜서 먹고 이제 저희 집 잔단 말이에요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동국이 형 방문 딱 열고 나오면 부시시한데 그게 뭐라고 하더라 약간 무슨 화보 그쵸, 같은 느낌 나더라고 내가 약간 속으로 좀 싫었어요 이게 저는 싫었어요 질투나고 서로 콩깍지인 것 같아요. 사실 윤희 씨가 하시는 얘기 아까 뭐 제가 뭐 자고 일어나도 괜찮다 이런 얘기 저는 저 보고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저는 윤희가 뭐 아이 낳고 조금 머리가 많이 빠지기도 네. 하고 네.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조윤희도 불욕사선 없다. 네 저한테도 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최은영 씨 어떻습니까? 유부남들네 그 예. 두 분 표정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결혼 1년 차고. 예. 원영 씨 어떻습니까? 선우가 현명하게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살아보세요. 좀 더 살아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저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예, 아, 예.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편안해지는 네. 시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냥. 예. 아침에 눈 떴을 때 신우영 씨 보면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이 사람이 옆에 있구나. 아, 옆에 있구나.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제가 할 일을 하죠. 자기 할 일 한다는 얘기 아니죠? 자기 할 일 해야지. 자기 할 일 해야지. 오인식 씨는요? 저는 그쪽으로 잘 안 일어나요. 자기 쪽으로 얘기하지 마. 각자 일어나는 방향이 다른 거니까. 너무하네, 정말. 일어나는 방향이 다른 거니까. 엎드려 자요? 다르고. 그래.
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네. 아, 왜냐면 조금 더 작게. 야,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배려, 배려. 네. 쭈루 씨의 와이프도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느낌일까. 근데 저는 멤버들이 얘기해 준 건데, 저는 특이한 좀 잠버릇이 뭐죠? 막 코를 잘 골지는 않는데, 자다가 일어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이렇게 한대요. 오.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대요. 아이고. 너무 이제 방송까지 인사를 많이 하니까. 습관처럼. 아, 저도 잠꼬대를 예전에 그런 걸 했대요. 뭐요? 뭐요? 예? 나경호 씨가 얘기했는데 일어나서 자! 진행자, 진행자. 제가 진행을 하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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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나 뭘 자꾸 자라고 저렇게 나 자고 있는데 네, 자고 있는데 자